부르셨어요. 그 편지에 대해 알고 있는 게 있었니? 집사람한테 전해 들었다. 네, 그 편지에 대해 예전에 경수 씨한테 들은 적이 있습니다. 그 얘기 아직 현준이한테 안 했지? 이따 들어오면 하려고요. 하지 마라. 알아들었니 내 말? 왜 대답을 안 해? 생각해 보겠습니다. 보기보다 맹랑한 구석이 있구나. 그래서 지금 내 말을 거역하겠다는 거냐? 분명히 말했다. 하지 마라 그 얘기. 생각해 보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. 지금 누구 앞에서 그따위 말을 해? 이 집안의 며느리가 되려면은 시아버지인 내 말 들어라. 그렇게 할 의무 너에게 있어. 하지만 전 아직 이 집안 사람이 아닙니다. 뭐? 아직은 그 누구의 말도 들어야 할 의무 같은 건 없다는 뜻입니다. 죄송합니다. 얼마나 앙큼한인지 이제 알겠어요? 어디 감히 당신 앞에서 그런 소리를 해? 만만한 아이가 아니야. 그렇다니까. 어머니가 사람을 잘못 보신 건 아닌 거야, 그러니까. 지금 그거 따질 때예요? 이 집안 며느리 자리를 욕심내지 않고 현준이 녀석을 위해서 할 바를 다하겠다는 아이를 어디 가서 찾나, 요즘 세상에. 뭐예요?